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내돈내산 신발 컨텐츠. 그동안 계속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어느새 신발 리뷰 쿨타임이 다 찼더라고요. 심지어 제일 소개하고 싶었던 장마 대비해서 구매했던 이 레인부츠는 지금은 벌써 품절되고 리셀까지 붙어서 이거 정말 나만 알고 있으면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오늘도 제 취향 가득한 아이템들로 구성을 했는데요. 저는 평소 구두 250, 스니커즈는 260을 신는 왕 발볼러니까 사이즈 선택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함께 보시죠. 첫 번째로 소개한 아이템은 나이키 덩크로우 레트로 SE. 나이키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인데 색감이 정말 미쳤지 않나요? SS 때 활용하기 좋은 캔버스 재질이라 여름에 시원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신발인데 앞코랑 뒤축에 십자로 포인트를 넣어준 디자인이 너무 예쁜 아이템이더라고요. 색감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이거 하나만 신어도 웬만한 코디에 치트키처럼 녹아드는 아이템입니다. 지난달에 쇼츠 영상으로도 다뤘던 제품인데 지금 편집하시는 편집자분도 이 신발을 똑같이 구매를 했는데 사이즈 미스를 하는 바람에 자세한 리뷰로도 영상을 제작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이 제품은 여느 덩크와 비슷하게 비교적 슬림하게 나왔는데 제가 일반 스니커즈는 260을 신는데 덩크는 265를 신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발볼이 조금 있다 하시는 분들은 사이즈업을 추천드립니다. 굽은 크게 높지 않은 편이고요. 일반적인 나이키 신발이랑 비슷한 편이에요. 와이드 팬츠에 배치하면 코 부분의 디자인이 포인트가 되고 흰 양말이랑 함께 코디에도 예쁠 디자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캐주얼한 반바지 코디가 특히 예쁘더라고요. 신발 자체가 포인트 되면서 예쁘니까 이거 하나만 있어도 코디가 완성되는 치트키 같은 아이템이랄까? 리셀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예쁜 신발 찾으신다면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크록스 에코 클로그 앰모스피어. 크록스는 미국의 신발 브랜드로 브랜드명은 크로커다일에서 따왔는데 물과 육지 생활이 모두 가능한 악어처럼 태생이 워터슈즈인 브랜드예요. 올해는 슈퍼 엘니뇨의 영향으로 여름에 비가 많이 올 것 같다고 해서 구매한 아이템인데 트렌디한 느낌을 주는 청키한 아웃솔의 특징이죠. 저는 라이트 그레이 컬러인 앰모스피어 컬러를 구매했습니다. 크록스는 물이 묻어도 금방금방 마르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이나 물놀이 갔을 때 정말 꿀템인데요. 그동안 크록스의 기본 클로그는 디자인적으로 취향이 아니었는데 이 제품은 스트릿 감성이 묻어나니까 너무 예뻐서 보자마자 구매까지 하게 됐어요. 사이즈는 10단위로 나왔는데 생각보다 발볼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240 사이즈를 착용했고요. 사이즈 맞추기가 조금 어렵다면 매장에서 실착하고 착용하는 게 조금 더 좋겠죠? 키 높이도 4cm가 있어 굽 높이 절대 포기 못해 하시는 분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트릿한 감성이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꼭 물놀이 때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일상생활에서도 활용하기 좋을 것 같네요. 장마철 대비한 신발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구매한 아이템은 도프 제이슨의 그리트 볼륨 레더 와이드 플립플랍. 도프 제이슨은 가죽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브랜드인데 이번에 슈즈 라인을 새롭게 냈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벌키한 느낌의 패디드 샌들이 예뻐 보여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수차례 발수 코팅을 해서 생활 방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직접 물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섬유에 스며들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물기가 장시간 남을 경우 변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비를 맞았을 땐 지금처럼 물기는 닦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성비 제품인 만큼 폴리우레탄을 가공한 페이크 레더 재질이고요. 덕분에 비 오는 날에도 부담 없이 신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디자인 자체는 심플하게 나왔는데 패디드 된 어퍼 디자인이 특징인 쫄이고 사이즈는 평소 구두 사이즈와 동일하게 같습니다. 다만 제가 발등이 높은 편인데도 발등이 조금 더 높게 나와서 조금만 작게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발등이 조금 낮으신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퍼가 다소 두껍게 나와서 구부보다는 10% 와이드 핏으로 덮거나 반바지에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고요. 굽 높이는 토탈 4cm로 키 높이까지 챙겨주는 아이템입니다. 가죽 소재 디자인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착용 가능할 것 같고 지금처럼 와이드 팬츠와 함께 휘뚜루마도 매치하면 예쁠 것 같네요. 미니멀 룩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한 아이템도 패디드 샌들입니다. 후망의 에밀리 그레이 컬러인데요. 살짝 에어리어는 닮은 폼슈즈 스타일의 실루엣이기도 하고 패디드 디테일이 예뻐서 구매한 아이템인데요. 후망은 디자인 감도가 훌륭한 디자이너 슈즈 브랜드인데 키높이를 특히 잘 뽑아서 몇 년째 이용하고 있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번 신발도 절대 평범하지가 않죠? 일반적인 감성보다는 스트릿한 느낌 내고 싶을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소재는 부드러운 양가죽을 사용해서 고급스럽습니다. 맨발에 닿는 느낌도 괜찮고요. 입체적이고 과장된 실루엣이 특징이고 스티치 정도로 디자인 포인트가 들어갔고요. 사이즈는 살짝 크게 나왔더라고요. 후망의 모든 신발을 255로 신고 있는데 이 제품은 살짝 크게 나와서 반 사이즈 다운해서 교환을 했습니다. 발볼이 좀 여유롭게 나왔더라고요. 굽 높이도 4cm로 키 높이까지 챙겨주는 아이템이고 이 제품도 청키한 쉐입이 있어서 슬림한 핏보다는 와이드한 핏 팬츠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신발에 디자인적으로 포인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같은 심플한 코디에도 잘 어울리죠? 호불호는 확실히 탈 디자인이지만 개성 있는 슈즈를 찾는 분들께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한 아이템은 로스트가든의 다이브 아이보리 레더. 로스트가든도 디자이너 슈즈 브랜드인데 품질도 좋으면서 디자인 감독까지 챙기는 브랜드라 포인트 줄 신발 찾을 때 즐겨 구매하는 편인데요. 이번 신발은 티롤리안 슈즈 타입의 디자인인데 아웃솔을 요즘 스타일로 청키하게 풀어냈더라고요. 지금처럼 앞코가 하마처럼 U자 형태면서 두 줄의 레이스업이 있는 형태를 티롤리안 슈즈라고 하는데 알프스 산맥의 목동들이 신는 신발에서
해서 모티브를 받아 만든 디자인이에요. 완전 포멀한 느낌은 아니고 구두지만 캐주얼한 느낌이 강합니다. 저는 컬러 포인트로 활용하려고 아이보리 컬러를 구매를 했는데 신발이 꽤나 청키한 실루엣이기 때문에 구부 팬츠보다는 이번에도 10% 덮거나 반바지로 활용하는 게 예쁘더라고요. 신발의 어퍼 부분은 소프트한 킵스킨을 사용했는데 가격대가 있는 만큼 좋은 가죽을 사용을 했죠. 보통 가성비 라인의 슈즈 브랜드에서는 주로 카우아이드를 쓰니까요. 굽 높이는 이번 제품도 4cm인데 저는 0.5cm 속굽 추가 옵션까지 적용해서 적당한 키 높이까지 챙겨주는 제품이고 로스트가든이 항상 사이즈가 조금 크게 나오는 편이라서 저는 반 사이즈 다운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비교적 캐주얼한 타입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코디하기는 어렵지 않은데요. 만약 지금처럼 시프 팬츠를 매치하실 거면 발등이 좀 높은 타입의 디자인이니까 플레어 타입으로 밑단이 넓은 팬츠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소개한 아이템은 파라부트 퍼시픽 리스노이어. 심플하지만 멋진 가심비 피셔맨 샌들로 소개하고 싶은 아이템인데 파라부트는 프랑스의 캐주얼 구두 제조 브랜드로 아웃솔을 직접 제작하는 몇 안 되는 구두 브랜드예요. 높은 가격대만큼이나 만족도 높은 기술력과 착화감이 특징입니다. 이 제품을 구입한 지는 한 2년 정도 됐는데 리뷰를 아직 안 하기도 했었고 그동안 아껴 신다가 특히 올해 자주 신게 되고 있는데요. 확실히 동값하는 디테일들이 있더라고요. 어퍼의 가죽은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자주 사용하는 고급스러운 카프 스킨을 사용했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가 스트랩 부분에 탄성 밴드가 있어서 신고 벗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점이었어요. 불편하게 스트랩을 풀었다 끼웠다 할 필요 없이 쉽게 착용을 할 수가 있어서 동값하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싼 만큼 내구성도 튼튼하고요. 사이즈는 정사이즈로 EU40, 국내 사이즈로는 250 사이즈를 착용했을 때 잘 맞았고 굽 높이는 높진 않습니다. 대신 하루 종일 걸어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착화감이 훌륭하죠. 아웃도어 신발로도 유명한 브랜드인 만큼 평소에 많이 걷는 편이다 하신다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깔끔하고 베이직한 디자인인 만큼 밴디한 구부 팬츠에도 힙한 느낌의 시프 팬츠에도 잘 어울리는 아이템입니다. 올여름에 여행을 간다면 무조건 신고 갈 아이템이지 않나 싶은데요. 웬만한 룩에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만능 샌들이니까요. 미니멀 룩 좋아하신다면 피셔맨 샌들 가심비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이렇게 오늘은 그동안 구매했던 여름 신발들 여러분들께 탈탈 털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와 취향이 겹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한 아이템들 중에 마음에 드는 게 하나쯤은 있겠죠?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